에이 브이로그 망했네. 시원합니다. 제 트레이너입니다. 여기는 홍천 휴게소예요.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 저기 뭐야 속초를 가기 고향 친구들이랑 속초를 가기로 해가지고 네. 창문 열고 일단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싹 아 이렇게 창문 열고 하라고 내 카메라 들면 진짜 아따 해가지고 야 손 떨지 말고 어 아 이렇게 하라고 긴장했어? 아 브이로그 처음이네. 아 이렇게 하라고? 천천히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막 하면 뭐 그래. 천천히 해야지. 천천히 해야지. 천천히 속초 도착. 어머 난 브이로그를 정말 못 찍는 거. 여기서 잘 가지? 자연스럽게 걸어가자. 카페를 왔습니다. 어디 의자? 이거 저. 이거 네. 이런 거는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네, 자연스럽게 있어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인스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아 좋구만. 아주 나이스. 아주 나이스. 아주 나이스. 아주 나이스. 인스타에 열정적이신 호랑이. 그런 거 없어. 자 커피랑 음료가 아예 커피래 음료랑 빵이 나왔습니다. 네 맛있게 드세요. 아 좋다. 아, 인서트 컷으로. 갈매기. 아, 다 갔네. 인재가 확실히 여자친구 있으니까 이게 잘 찍네. 잘 찍어. 몇 개 건질 수 있을 것 같아? 확실해. 건질 수 있을 것 같아? 확실해. 업로드하면 또 내가 뿌듯하지. 이거 보고. 어. 여기 서 있을까 안 서 있을까? 아 여기 앉아. 좋아. 어 그렇게 어 그런 오. 예스. 오 좋은데? 예스. 자연스럽네. 예. 오. 예스. 오케이 지금 됐어? 돌렸어? 오케이 돌렸어. 아, 빨간 들어왔지. 어. 오씨 컷! 오? 나 여기 있구나. 아 진짜 머리 합니다. 나는 뭐야 머리서 내가 이렇게 찍는 걸 딱 찍어야지. 그치 좋아가지고 머리서 네 형 이제 나 이쪽 봐 저쪽 봐. 어? 아무데나 즐겨? 어 즐겨 그냥 즐겨. 촬영이야 촬영이 한 장이야 그냥. 아 나 지금 썸머 지금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. 카메라 배터리를 안 충전해 안 갖고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게 됐어요. 대포항 왔습니다. 아 배터리를 안 챙겨왔네 이런. 오 갈매기
오늘 밥을 먹고 왔습니다. 아 이제 된다. 아 이거 씨 배터리를 에이 브이로그 망했네. 에이 다시 할게요. 아니 여기 어차피 호텔 들어왔으니까 다시. 아 그러니까 제대로 찍어. 내일 아침에도 있으니까. 물회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까면 돼? 야 시큼한 거 아니면은 나는 상관없어. 너 시큼 먹을래? 까라고? 일단 까는 거 있어서 찍는데. 아 나 다시 할게요. 아우 야 진짜 왜 그래. 야 저 가만히 있어봐. 오케이 바로 할게요. 물회 하면서 시작해. 물회. 와 아 이거 싹 많은 거네. 아 이렇게 오히려 뿔지 말라고 다 이렇게 따르더라고요. 얘 먹고 가야겠다. 먹고 씻어야겠다. 와 회 당면 육수 끝났는데? 이거 찍으니까 더 막 뭘 안 하게 돼, 그지? 오히려 우리 이거 편집할 거 생각하고 그냥 막 원래 하던 말대로 하면 될 것 같아. 근데 그렇게 할 순 없어. 왜? 야 그래도 연예 친구들 뭐. 아 나 일단 나 일단 고정을. 아 실 내가 좀 들고 싶어. 그래. 좀 어 좀만 들고. 라기 시선 캉. 호시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물회. 오 딜리셔스 하네요. 당면 어떻게 몇 개 넣을까요? 일단 일단은 두 개 투하할까요? 일단은 좀 먹다가 예. 국물 좀 나오면 아. 쓱 싹 아. 야 그렇게 들어가는 하나는 얘 하나 쓰고 이거 하나 쓰고 그 다음 이거 하나 쓰고 아 그래? 오케이 앞접시 여기서 좋아. 이게 싹 이제 했다가 짠짠짠 짠. 속초 여행을 위하여 해야지. 속초 여행을 위하여. 괜찮은데? 맛있다. 맛있는데? 이 정도면? 형 인사도 찍었지? 응. 아? 어 찍었. 어, 제피디 어 찍었을 거 아마. 제피디 맛있다 이거. 야 근데 너 다 먹어. 가서 너 해. 너 다 해. 야 이거 국수 말아 먹어. 야 근데 진짜 맛있다. 국수 말아 먹어. 야 양궁 좋다 야. 아 면이 들어간 게 아니구나. 어, 아 짬뽕이라 해서 면? 면인 줄 알았네. 면 잡고 있었어. 어. 국물 진짜 맛있다. 짬뽕 순두부가 있구나. 원래 강릉에 유명해. 여긴 낙산사. 속초. 아 좋다. 쉬니까 좋다. 쉬니까 너무 좋다. 여기 자연 어떠세요? 지금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왔다.
얼마나 주민이 되는지 시원합니다. 좋습니다. 돌 하나 올려야지. 아, 진짜 어떻게 조그만한 거 어떻게 올렸냐? 그러니까 손이 이러시는 거지. 돌. 쓰러트면 안 돼. 쓰러트면 너. 야, 거기다 올린다고? 야, 절대 안 올라갈 것 같은데? 그 옆에다 해, 그냥 오른쪽. 오른쪽. 야, 너 괜히 야야야야야야야야 안돼 안돼 야너 그림 망치기 말고 그냥 안전한 거 해. 안전한 거. 거기도 여기? 그냥 여기 가운데다. 오, 이 정도는 뭐. 아, 휴가 마지막 날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을 하러 왔는데 원우가 와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몸이 무거우면 느껴가지고 그러면은 저기 봐 운동할게요. 이렇게 말하는 사이 지훈이가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오늘 저는 사실 푹 쉬다 와가지고 운동 부위를 어디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지가 지금 등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등을 땡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. 맞긴 해. 제 트레이너입니다. 응. 거봐 되잖아. 네, 됩니다. 여러분 하세요. 하면 됩니다. 시간대 부위로 찍은 것보다 이거 분량이 더 많이 왜냐면 이상했어. 하다가 내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끊어졌어. 충전을 뭐 그래서 오늘 한 거야? 아니 충전 그 배터리를 들고 갔는데 주위에서 아, 태양도 빨리 달더라고. 도착해서 들고 와. 가성비가 안 좋네 카메라. 진짜 오랜만이다. 와 와 진짜 대박이다. 학창 시절에 장기 자랑 같은 거 하면 꼭 나오는 게 카라 선생님으로 해야지. 카라 선생님, 비스트 선생님, 나이키 나왔어. 카라 선생님, 비스트 선생님, 소녀시대 선생님, 샤이 선생님, 투표 선생님 딱 우리가 보고잖아. 호랑이 하는데 그 댄서 친구가 말했나? 야? 어 말했나? 뭐 보고 자랐다고?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수미차를 했대. 내 역할을 했대. 근데 지금 나랑 같이 춤추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. 그러니까 시안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한 거에서 네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. 그러니까 고등학교 축제 때. 그러니까 축제 때. 어. 아, 그치. 무대 철거하던 친구. 아, 그러죠, 그러죠. 고축 동에 우리 고축동 콘서트 때 무대 만들고 철거하는 거 그 했었는데 걔도 이제 진짜 그 친구 잘 됐으면 좋겠다. 맞아. 진짜 그래서 너무 영광이라고. 아. 그런 노고가 있어서 이제 진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야. 항상 그 생각 했거든. 신기하잖아. 야, 하루아침에 무대가 만들어지고 그치. 우리 무대 끝나자마자 바로 철거하잖아. 그거 보면서도 와 진짜 이게 약간 말로 설명이 좀 어려워. 이게, 와 이게 뭘까? 그게 보통 큰 것도 아니고 진짜 쇠 몇 개가 이게 진짜 몇백 개 몇백 개가 뭐야? 사람 손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대장치를 이렇게 하고 막 하늘에 막 스피커 달려있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게 난 진짜 신기해. 나 뭐 항상 볼 때마다 야 저거는 설치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설치 빼는 것도 저 철거도 힘들 거고 애초에 방법적으로 저렇게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했을 거면 너무 신기해. 아 1등! 지금 인기가 1등을 했습니다! 인마뉴얼 네, 1등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캐럿들. 우지 캐럿들, 감사합니다. 어쨌든 운동 마무리 하겠습니다. 여러분, 1위 고마워요, 인기가요.